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랜만에 컴퓨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650만원짜리 SSD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 그래픽카드 4090은 제가 리뷰는 별도로 올렸었지만 개인 PC 업그레이드 했다는 막 그런 내용은 안 올렸었죠?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은 손도 안 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쓰고 있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3900K 굉장히 잘 나왔죠? 지금 사용하는 12900K에 머리를 깨버리고 암드 그것 또 대가리 깨버리고 지금 가장 뛰어난 CPU가 돼서 이 친구를 먼저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제가 보드를 딱히 안 구했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G690i 이 친구에 바꾸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케이스를 원래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 말고 좀더 작은 케이스 그 친구 바꾸려고 했는데 작은 케이스로 바꾸려는 이유는 책상 위에 PC를 올리려고 했기 때문이고 책상 위에 PC를 올리려면 지금 사용하는 제 책상보다 더큰 책상으로 바꾸는 영상도 원래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정이 다 틀어져가지고 책상 책상도 못 바꾸게 됐고 이 케이스를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해봤자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사이즈의 케이스를 그대로 써야 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메인 PC의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를 할 겁니다. CPU, 램, 하이닉스, ADI 무려 중국에서 직구를 한 제품. 아마 곧 있으면 국내에도 이거랑 비슷하거나 이것보다 좋은 메모리들이 풀릴 예정일 거예요. 메인보드, 로그, 막시무스 G790 APEX 파워 같은 경우는 MSI MEG AI 1300P PCI Express 5. 제가 이때까지는 무슨 파워를 썼죠? 시소닉 파워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달려있는 것도 시소닉 프라임 TX1000. 근데 제가 왜 굳이 최상급 파워를 놔두고 파워를 바꾸냐? 여기 적혀있는 거 보시다시피 ATX 3.0 Ready, PCI Express 5.0 Ready 이렇게 적혀있는데 ATX 3.0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파워 규격이, 공식적인 규격이 ATX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몇 년 만이야? 19년? 지금 이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4000번대 지금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이 젠더 있죠? 이 젠더 16핀 젠더가 지금 뭐 이슈 있다 이런 불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 거는 불 안 타서 모르겠고 잘 쓰고 있긴 한데 이 촉수 같은 이 여러 개 8핀짜리 무려 4개나 장착을 해야 되는 선정리 극혐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할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파워에서 이거가 원스텝으로 나와있는 이렇게 촉수물 징글징글해서 여 위까지 빨아져 나온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일자로 쭉 가서 파워 뒤편에서 이렇게 네 갈래로 나뉘는 그 케이블을 출시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그 모딩한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혹은 이전 세대 파워에 그런 케이블을 동봉해서 팔고 있는 파워를 구매를 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ATX 3.0 기준까지 충족을 하는 제품을 사느냐 이었는데 저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ATX 3.0을 지원하는 파워.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G690 APEX가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도 큰데 굳이 왜 스트릭스를 쓰고 있을까요? G690 APEX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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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버전이 9대기로 나와가지고 램오버가 안 들어갑니다. G690 APEX는 솔직히 말해서 망했었다.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G790 APEX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는 어디서 구했다? 오랜만에 언급하네요. 오버 시스템? 거의 모든 제품을 구했어요. 파워? 요거? 요거 ADI 같은 경우는 중국 직구했고 글카는 엔비디아가 주셨고 엔비디아 감사합니다. 원더스테이션 맛있게 메인 컴퓨터 바꾸고 불려서 콘텐츠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글카 빼고 파워 빼고 기존의 펜 있던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SSD 위치를 좀 바꾸고 싶거든요. 지금 상단에다가라던 게 선정리하는 데는 좀 쥐약이라가지고 진짜 뒷판으로 바꾸고 싶은데 뒷판은 쿨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저 친구를 버릴 650짜리 SSD를 버린다는 말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바꿀 수도 있으니까 T4L 같은 좋은 SSD도 나왔고 곧 있으면 삼성에서 990 프로도 출시될 예정이고 PCI Express 5.0을 지원하는 옵테인 일반 소비자용이 쓸만한 제품은 출시되려면 한참 멀었다기보다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랜드 형식으로는 M.2 NVMe 좀 좋은 걸로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너무 성능이 많이 좋아가지고 실제 체감 가는 곳 쓰고는 요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용량도 4테라짜리도 출시를 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도 그거 따라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야 화이트네?
아 맞다, 이번에 에이펙스 화이트로 나왔다던데 저는 화이트도 상관없긴 합니다. 색깔을 그렇게 신경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5.0 M.2 레이드 카드입니다. M.2를 레이드를 해서 이거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오버클럭킹 레코드. 뭐 이상한 게 들리네요. 그리고 각종 뭐 부속품들. 아니 펜도 있네? 오 수놈 펜이에요. 꽤나 좋은 펜으로 알고 있는데 렌슬러 위에 다는 거네요. 램쿨러구나. 오 여기다 근데 수놈 이 친구 다는 게 아니고 그 녹사 거 달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는 이제 다른 방식의 램쿨러를 구매를 할 거라서 이걸로 장착 안 하고 임시로 그냥 얹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나중에 쓸만한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소해서 좋네요. 예전 EPS2 키보드, 마우스 포트 둘 다 있고요. 5기가 포트 4개, 10기가 포트 5개, 20기가짜리 USB-C 타입 포트 하나. 썬더볼트 포트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에이펙스기 때문에. 어차피 게임컴 쪽에서는 썬더볼트 쓰는 종류의 장비를 안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2.5기가 램 포트 있고 와이파이 6E랑 블루투스 지원하는 통신기 달려있고 SPDIF 9까지 달려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그냥 진짜 게임컴으로 쓰기 딱 적당한 수준의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추가적인 12V 파워 전원이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 이제 글카 뽑기 쉽게 하는 거 이거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막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팍 하다가 메인보드 푸착 해가지고 끌어먹는 사람들도 몇 번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쇠태기 케이블이 보이는 구조였었는데 이거는 아예 숨겨서 안 보이게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빠라빠빠빡 13900K 일단 오 괜찮을 거예요. 파워 한번 까볼까요? 금간지 중국풍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데 여기 테이프가 붙어있죠? 뭐인? 아 자석이라서 배송 중에 떨어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붙여준 거네요. 근데 왜 자석이지? 이것도 자석이네. 혹시나 뭐 커스터마이징 하라고 만들어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니 여기도 똑같네. 그래서 파워 구성을 보시면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근데 여전히 6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의 파워를 쓰실 분들은 이걸 쓰면 될 것 같고 SATA 물렉스 파워 소켓이 하나 둘 셋 넷 있고 CPU 소켓이 2개가 있습니다. CPU랑 PCI 익스프레스 쪽이 붙어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분리를 시켜둔 것 같아요. 보통은 모양이 똑같아가지고 혼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24핀은 그대로 구성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추가된 12V HPWR 포트입니다. 16핀 포트라고 보면 되고 GI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적게 될 드래곤 그 프로그램하고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수냉쿨러 마냥 NGXT 연동해가지고 막 쓸 수 있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전용 프로그램 깔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달지 않도록 하겠고요. 1400W의 12V 100% 가용률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볼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1300W짜리 파워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습니다.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반 3핀 형식의 파워 케이블인데 시소닉 1300에는 1600W 파워를 안 산 이유도 또 하나 이 파워 케이블이 다릅니다. 큰 3핀 그 친구라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로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파워 케이블이 고장나면 딴 거 막 바꿔 끼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구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게 불편한 것도 있어서 안 간 것도 있습니다. 여튼 케이블은 올 슬리빙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할 거는 CPU 핀 두 개, 글카 16핀짜리 하나, 블랙스 안 쓰고 사타만 있으면 됩니다. 사타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타 왜 이렇게 많아? 하나만 쓰면 되고요. PCI 익스프레스 들어가는 건 이제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케이블 구성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깔끔해지죠? 얘는 살짝 조금 뻣뻣하긴 합니다. 조립을 합시다. 야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마지막에 꽂읍시다. 써머리는 편하게 킹핀 쓰겠습니다. 이거 킹핀 다 썼다. 너무 많이 발랐나? 괜찮아요. 뭐. 많이 바르는 거예요. 뭐. 쓰는 게 문제는 없으니까. 아 진짜 여기만 장착이 돼도 케이블 엄청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일단은 자, 한번 달아봅시다. 야 케이블 하나로 되니까 엄청 깔끔하네. 일단은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와 이 케이블이 진짜 글카 케이블 하나가 없다고 해서 훨씬 조립하기가 쉽네요. 얘 왜 펜이 안 돌지?
그것은 안 꼽혀졌기 때문이고요. 꼽혀졌고요. 코드 5면 안 켜진 거일 텐데. 55가 무슨 코드였지? 55면 메모리 문제인데? 메모리랑 램 슬롯을 다 바꿨는데 똑같이 코드 뜨네. 아 몰라. 아무튼 해결을 하고 일단 저기 가서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세팅이 끝나고 왔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왜 오래 걸렸냐면 아까 전에 조립할 때 부팅이 안 됐었잖아요. 네 여기 와서 했는데도 여전히 부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A다이 메모리로 지금 부팅이 안 되는 상황이고 A다이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M다이로 하는 상태고 나중에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마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2코어 끄고 그리고 하이퍼 스레딩도 끈 상태고요. 8코 8스레드입니다. CPU 클럭 제가 세팅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네? 아 제가 자동 오버클럭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수동을 했다 보니까 그 C 스테이트 자체를 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 일단 지금 클럭 자체는 5.8에서 5.9GHz가 최대 클럭으로 잡혀있는 상태라서 수동 오버클럭 굉장히 많이 넣은 거랑 실제 인게임 퍼포먼스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7200MHz의 CL32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둔 상태입니다. 7400으로 했을 때는 좀 불안정해가지고 7200으로 지금 내린 상황이고 어차피 지금 있는 게 사용이 나중에 가능해진다면 8000MHz 이상도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옥테인 그대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버그가 아직도 패치가 안 되는 이거 윈도우 11 지금 버그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100%처럼 보이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프레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대략 1000프레임 가까이 정도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프레임이 800대까지 떨어지죠. 하지만 움직이면서 총까지 쓰면은 700대까지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가장 많은 인간이 있는 순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있는 순간은 인게임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프레임이 600에서 700 사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총을 마구 갈기면 500 정도까지 떨어지지만 500 방어는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제가 흔히 테스트하는 이런 테스트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보타 틀어놓고 좌우 움직임인 상태에서 저기서 그냥 쭉 클릭하는 거 보면은 600에서 6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전에 뭐 라이젠이나 인텔 12세대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을 때는 대략 500프레임 근처가 나옵니다. 500에서 550. 지금 인텔 13세대 오버클럭 조직인 거는 무려 100프레임이나 더 뛰는 거죠. 네, 이 벤치마크 내용 자체는 아마 이 영상 전에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아실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제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DDR5 메모리가 이제 초창기 버전에서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금 8000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 자체도 DDR5 첫 세대 플랫폼 이후에 지금 두 번째 세대 플랫폼이잖아요. AMD는 첫 번째지만 그래서 그 메인보드나 이런 바이오스 관련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된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던 램들도 원래 저는 6600, 6800 이렇게 들어가던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7200까지도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 메모리 업글이 엄청나게 지금 된 상황이죠. 아마 다음 눈쟁이 메인 컴퓨터 업그레이드 영상은 A다이 업그레이드 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는 삼성 990 프로 출시되며 그거랑 지금 제가 사용하는 SSD랑 비교를 해서 아마 보여드리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저는 아니지 어떻게 썼지 나 인사? 아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상점. 제논 터는 일단 사야지. 한 서버에 있는데 아시아 서버는 없어서